자, 시스템 1번 RS232C 통신에서 DTE와 DC 사이의 최대 이격 거리는 그러면은 요게 DC, DT,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죠. 요게 뭐예요? DSU나 모뎀 같은 건데 여기 거리 232C를 썼을 때 보통 15m 이내가 돼야 되겠지. 정답은 4번. 2번. 근거리 통신망과 원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도시 지역 통신망.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 이거를 맨이라 그러나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네트워크이다. 정답은 1번. 3번, 70개의 노드를 망형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회선수는, 자, 이게 회선수를 우리가 링크라고 그러죠. 그럼, 로드 마이너스 1의 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70개 1, 하고 2. 그러면은, 70에 69에 2, 요거 계산하면은, 2415. 정답은 3번. 4번. 다음 중 DSU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DSU. DSU는 주로 이런 PSTN 같은 이런 네트워크로 가는 거지. 뭐를?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바꿔주는 거야. 응? 맞아요. 여기 이제 여기는 단극성이고 여기는 복극성으로 바꿔서 망으로 보낼 때 쓰는 장비죠. 정답 1번.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 5번. 다음 중 통신 프로토콜의 특성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통신 프로토콜 여러분들이 뭐 있어요? 뭐 TCP, IP도 있고 많이 있죠. 1번, 두 개체 사이의 통신 방법은 직접 통신과 간접 통신이 있다. 맞겠죠? 물리적으로 집정 연결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2번, 프로토콜은 단일 구조 또는 계층적 구조로 구성될 수 있다. 맞겠죠? OSI 7 레이어. 그럼 계층적 구조로 된 거죠? 3번, 프로토콜은 대칭적이거나 비대칭적일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프로토콜은 반드시 표준이어야 된다. 비표준도 많이 있잖아요. 정답은 4번. 6번 다음 중 X.25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 PSTN에 쓰이는 프로토콜이죠. 1번 IT/OT가 개발한 패킷 교환 방식의 장거리 통신망 표준이다. 맞습니다. 2번, X.25 계층 구조는 물리 계층, 프레임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이지? 물리는 1계층, 프레임은 2계층, 네트워크는 3계층.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번은 패켓 방식 단말이 데이터 교환을 위해 어떻게 패켓 네트워크 연결되는가를 정의한다. 여기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패켓 스위칭 데이터 네트워크이죠? 그죠? 패킷의 다중화는 비동기식 TDM 사용한다. 맞죠? 7번. 자, HDLC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바이트 방식의 프로토콜이다. 바이트 지향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DD, CMP 이런 게 있었잖아. 비트 지향형이지? 비트 지향형이. HDLC 이거 있었죠? 그 다음에 캐렉터 문자 지향형도 있었어. 문자 지향형이 BSC 같은. 요거 세 개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답이다. 8번 통신 프로토콜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표준화 이런 기능은 없어요.
2번 단편화와 재합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큰 거를 짧게 쪼개 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애가 그 짧게 온 거를 합쳐서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뢰성 있는 정보 전송을 위해서 에러 제어해야 됩니까? 그리고 송신과 수신 동기화 시켜야 됩니까? 예, 정답은 1번. 9번. 컴퓨터 간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서 ISO, 국제표준기구에서 규정한 표준 네트워크 규준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가 맨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어. 세븐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OSI 세븐 레이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은 1번. 10번. 다음 중 STM WAN 프레임 구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비트율 크기가 맞지 않는 것은 STM1 이게 얼마라 그랬어? 155.52 메가bps를 날려주는 거라 그랬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125 마이크로 세컨마다 이거 보낸다 그랬어요. 여기는 얼마야? 9, 그치? 여기는 얼마? 여기는 270 바이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9가 여러분들이 있었고 여기 1이 있었나? 1 이게 뭐야? POH였었지.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가 페이로드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260. 여기다나 여기는 바이트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리제너레이터 섹션 오버헤드가 얼마? 3이었었고 여기에 그 뭐가 있어? 바로 포인터가 1이었었고 나머지가 뭐 있었나? 응? 멀티플렉스 섹션 오버헤드가 5, 그래서 5, 1, 3, 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보자. 1번 재생 구간 오버헤드.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MUX가 있고 리제너레이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MUX가 있는데 이게 페이스지, 페이스. 이게 이거지? 응? 알겠어? 그리고 이거지? 요 포인터는 뭐할때 쓰는 거라 그랬어? 동기 맞출 때 쓰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체계적인 오버헤드가 장점이지. 이게 트럭으로 생각하면 여기가 짐 실는 공간이고 여기가 운전사 공간이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 1번. 재생기 구간 오버헤드는 3 곱하기 9B 맞고, 다중화기 구간 오버헤드는 5 곱하기 9B 맞고, 포인터는 1 곱하기 9B 맞고, 상위 경로 오버헤드를 포함한 유료 부하 공간은 얼마입니까? 이거가, 요거 포함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261B가 돼야 되겠지? 응? 261B, 요거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바로 알수 있지. 뭐 이런 거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하는 거는 요 시간에 요거를 날려주려면 9 곱하기 270 이게 바이트로 그런 거고 비트로 하면 8을 곱해줘야지. 이게 비트지. 이거 계산하면 이게 나오지. 11번. 위성통신용 지구국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위성통신용 지구국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이렇게 위성이 이렇게 떠져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번. 송수신계는 있어야 되겠지. 2번 인터페이스계 지성하고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계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안테나계도 있어야 되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런데 자세 지역에는 뭐야? 자세 지역에는 이 위성이 안정된 자세를 잡는 뭐 삼축 제어 방식이라든가 스핀 제어 방식 같은 거는 위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는 위성을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는 추미개, 추미개가 있어야 돼. 응? 위성을 따라가는 추미개고 여기는 자세 제어계가 되겠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12번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스마트 시티. 1번 기반 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건설 정보통신 기술 융합 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이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ICT 기술을 융합한 거죠.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 공장에 ICT 융합한 거고,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ICT 융합한 거고, 자, 2번 초연결 지능통신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맞죠. 3번 도시정보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스마트 시티의 기본 개념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 4번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 도시 관리 운영에 관한 시설 맞고, 13번 위성에 대해서 사용되는 매체 접속 프로토콜은,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 버스형, 여기 노드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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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걸 무슨 형이라 그래? 버스형 토플리지라 그러지. 여기에 쓰는 매체 접근 프로토콜이 뭐야? 캐리어 센싱 하면서 멀티플 앱세스 하자. 충돌이 생기면은 디텍션 하자. 이거 아니었었어? 정답은 1번이 답이다. 14번 전화통신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환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PSTN은 회선 교환 방식을 쓰죠. 이게 이제 TDX 뭐 100 이런 교환기들이 실제 쓰이고 있어요. 1번 호가 연결된 후 데이터 전송 중에는 일정한 경로를, 그렇지? 일정한 경로를 사용한다. 축적 교환 방식은 뭐예요? 축적 교환 방식은 PSDN 같은 것이, 이게 바로 축적 교환 방식. 그 중에서도 패킷 교환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거 있었죠. 네, 2번이 답이지. 2번 전송 지연이 작죠.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3번 연속적인 데이터 보내기 좋죠. 정답은 2번이 잘못됐다. 15. 미국 표준협회에서 개발된 근거리 통신망 기술로 IEEE 802.5 토큰링 기초를 둔 강소묘 토큰링 표준 방식.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 뭐 학교가 있고 여기 병원이 있고 여기 뭐 관공서가 있고, 그럼 이걸 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토큰 링 매체 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한 거지. 근데 이거를 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FDDI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답은 1번이 답이다. 16. 다음 이동통신망 구성장비 중 대형 장애가 동시에 발생 시 처리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시스템은, 자 여기에 이제 휴대폰이면은 BTS가 이렇게 있고 이 BTS 요 세 개 정도를 누가 BSC가 뭐야? 베이스 스테이션 컨트롤 하는 거지. 이건 트랜시버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어디로 가? MSC. 그 요게 이제 공중망으로 가는 거죠. 음?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 HLR, 뭐 VLR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 정답 4번. 17번 암호화 형식에서 4명이 통신을 할 때 서로 비밀통신과 공개통신을,
자, 하기 위한 키. 자, 비밀키. 이거는 비밀키 개수는 2에 n에 n-1이지? 그래서 여기에 아니지 비밀키 공개키 비밀키는 요 공개키하고는 다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비밀키는 이게 이만큼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공개키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개키. 자, 아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쉽게 한번 정리를 해봐. 응? 그러면 여기 이렇게. 네 명이지, 네 명. 네 명이니까 쉽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자, 공개키와 비밀키는 아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지? 그 다음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도 되겠다. 어떻게 이거 했어? 이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 응? 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연결을 해야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꼭 뭐처럼 보여? 여러분들이 배웠던 메시? 그것처럼 보여? 맞아? 어렵지 않아.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연상해서 풀어도 되지. 그치?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거는 이거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개니까 여기는 네 개, 세 개, 2, 여섯 개. 여기는 두 개 곱하기 넷, 여덟 개. 되겠어? 정답은 3번이야. 생각이 좀 안 나거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한번 쫙 따라가 보면 되지. 이게 꼭 메시 네트워크에서 했던 그런 거 기억나? 기억나야 돼.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왜 여섯 개야?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아? 얘 하나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같으니까. 18번.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음 중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거지? 인터넷. 인터넷은 개방형이야, 폐쇄형이야? 개방형이지. 폐쇄형은 뭐야? 인트라넷 이런 거지. 폐쇄형은 우리끼리의 망이고 개방형은 누구나의 망이지. 그러니까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인은 누구나의 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망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정답은 2번 폐쇄형 네트워크. 19번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의 네트워크 관리 개체로 볼 수 있으며 라우터 같은 거 얘기하네. 여기에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MME 역할이 아닌 것은? 이게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이에 대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MNS 다 이런 거죠? 자 쉽게 해. 그러면은 1번 장비에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 통계 정보를 수집한다. 라우터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에 대해 2번 수집한 통계 정보를 저장한다. 라우터 저장하지. 3번 관리
호스트로부터 요청을 처리한다. 라우터 처리하죠. 4번 장비의 이상 발생지 주의 장비에 대해 이를 알린다. 이거는 관리 호스트가 하는 거야. 관리 호스트가 매니지먼트 하는 애가 이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일개 장비가 그걸 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4번. 20번 통신망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내에서 소통되는 호의 상황, 설비 상황이나 그의 변동 사항을 파악, 관리하며 네트워크 설비, 설계, 폭주, 콘제스천 얘기하는 거지. 폭주, 관리, 설비, 소통, 관리 등의 역할을 갖는 시스템은 되게 길어졌는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지. 근데 뭐를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이야? 트래픽을 매니지먼트 하는 시스템이지. 그런데 폭주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예, 바로 집중이 더 들어가면 좋겠지. 그래서 Centralized Traffic Management System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폭주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제 집중이라는 용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4번은 왜 안 돼요? 4번 이유는 그 요구하는 설명에 가장 근접된 게 3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죠?